안녕하세요. 다섯 명이에요, 우리? 의자가 다섯 개네? 또 레드카펫을 이렇게 쫙 깔아주시고 보통 레드카펫에는 그 여배우분들이 착착 등 착 오셨어요? 오셨어요? 선글라스 낀 거 아니었어요? 저 친구 왜 왔어요? Bien, tranquille. Salut, salut.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쨌든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아, 오랜만이네요. 네. 아, 여기 어쩐 일로? 저 왔는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누굴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캔입니다. 앉으세요. 반가워요. 여기 옆에. 그래요? 남자 턴인데 이게? 네. 나머지 두 분은 여자분이세요? 아, 진짜요? 네. 수지. 조여정 씨. 고준이! 오셨어요? 오셨어요? 누구지? 오, 왔어, 왔어. 영산, 영산. 실내 좋은데? 오! 우와. 오, 오, 오. 누구지? 누구야? 아니야, 보조도 아니야. 아니야, 좀 오버하는데? 술 취했어요, 술 취했어. 네, 너무 이렇게 입고 있었네. 술 취했어. 나 허리를 왜 이렇게 꼬아? 오버니까. 어머나, 어머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 안녕하세요. 니가 이쁘다. 감사합니다. 누나, 지금 이렇게 해놓고 기대를 할. 네, 좋아. 우와, 좋아, 레인보우 팬이야. 나도 이거 안 해줬잖아. 아니, 이거 치워. 어떻게 발을 이렇게 갖대. 전 세계인이 1년간 먹는 라면의 양. 1055억 9천만 개. 그중 대한민국 국민이 소비한 양만 무려 36억 3천만 개. 같은 라면, 특별한 맛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춰 맛을 아는 스타들의 라면 배틀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각 지역 대표 라면 개발의 근원지 최고 라면 레스토랑. 매주 전국 각 지역에서 공수한 신선한 재료로 최고의 라면을 만들게 되고 정성과 아이디어를 한 대 담은 스타 셰프 5명의 라면 중 100인의 평가단이 뽑은 최고 라면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 우주 최초,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 콜라보레이션 라면 쇼 스타트! 여자연예인 손한테 잘 지냈어? 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세계 최초인가요? 우주 최초 콜라보레이션 라면쇼 최고라면 드디어 이렇게 다섯 명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근데 시작부터 막막한데 라면 자신 있으세요? 저는 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끓여보죠. 그러니까 왜냐면 해장을 해야 되니까. 저는 아무래도 프랑스 사람이니까 퓨전 라면 이렇게 치즈 퐁듀처럼 이런 식으로 라면 먹고 치즈 삼겹살 프랑스식 기대해 주세요. 다른 요리에 있는 레시피를 그냥 거기에다가 라면만 집어넣은 느낌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건강한 음식을 좋아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끓여 먹거든요.
저는 먹은 게 많지 직접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본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우. 열정으로. 네. 네. 열정으로. 열정으로. 백인의 선택 최고라면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평소 때는 그러면 최고라면 뭐 이런 거 재미없잖아요. 아 요즘 뭔가 뭐 구호 같은 거. 네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오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최고라면. 최고라면. 최고라면을 만들기 위한 스타 셰프들의 첫 번째 재료 목적지 강원도. 강원도를 대표하는 10개의 재료 중 5개를 골라 최고의 라면을 만들어야 한다. 라면 할게요. 봅시다. 과연 스타 셰프들이 고른 재료는? 가자미, 곰치, 감자, 상향육, 항우를 선택했다.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제가 시도해볼 거는 소고기예요. 재료를 꺼내볼까요? 한우. 내가 이긴 것 같은데? 블로그에 요리한 게 몇 가지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접목할 수 있는 요리가 있으면 와우 시장하네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 레시피로 꼴등을 면할 수 있을까? 야 시나물 해봐요. 시나물? 이거 어떡하지? 이 요리? 맛있지? 아니 받았다고 맛있지? 그러지 않아요. 바로 다음 요리 할 거예요. 저희가 만든 라면이 맛있는지 그것도 평가를 해주시면 되고 줄 수 있는 게 이라면 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라면 좋아해요? 라면? 아, 잠깐만 잠깐만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네. 최고 라면이라고 오실 거예요? 네 약속하는 사람 머리 위로 큰 원 최고 라면! 화이팅! 자 저 마트 왔어요. 이제 재료 구하러 오고요. 라면 행복해 찾았어. 예 이거 사야겠다. 만약에 제가 한우 하게 되면 국물 한우로 만드는 거예요. 철렁탕처럼 상향유 만약에 하게 되면 비린내 나더라고. 그래서 그게 없애기 위해서 계란 넣고 생크림 넣고 맛있다. 게 많긴 한데 어 세상에 다섯 가지 재료 중에 제가 뭐가 걸릴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면 지겠죠? 뭐 맛만 있으면 되지 뭐. 나한테 요리를 잘해줬던 그 전 남친이 보고 싶어요. 생각난 김에 전화할까요? 나 혼자 있어. 아, 안 돼. 나 레시피 연습 중이야. 다이바 너 다섯 가지를? 가자미는 안 샀어. 내가 가자미 걸리면 진짜 큰일 나. 유나네 집에 소주가 되게 많아. 소주 좋아하니? 아, 아니 별로. 알았어. 알아. 아. 멘트를 써야 돼, 멘트. 우주 최초 라면인 건가? 오 온다는 분들도 있어요. 하루 종일 라면만 먹어요, 그만. 저도 한번 제대로 홍보하겠습니다. 어 안녕. 본빛 안녕하세요, 빛입니다. 라면 좋아해? 저는 우유 라면. 크라상 가지고 그 라면 스프. 크라상. 홍대 와서 좀 멀다. 형한테 전화하면 돼. 최고라면 최고라면 바비양이 좋아하는 최고라면 최고라면 화이팅! 일주일 전 다섯 가지의 강원도 식재료를 골랐던 스타 셰프들 가장 신선한 재료를 구하기 위해 드디어 강원도로 출발하는데 한우는 횡성 가자미가 가자미는 또 바닷가 쪽으로 가야 되잖아. 네. 어떡하지? 힘든 거 할게요. 힘든 게 뭔데? 가자미를 낚시해야 되는데 맞아 나 횡성 못 잡아. 네 그거는 제가 할게요. 그러면 한우랑 사냥을 내가면은 가자미랑 곰치 감자. 그래 우리.
채팅방 만들어서 재료를 우리가 사진 찍어가지고 팀들한테 좀 컨펌을 받아야지. 고생 조심해요. 파이팅. 네. 파이팅. 아이고. 아우 많이 좋다 로켓아. 이제 예쁘게 나가고 싶었는데. 그래. 너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아. 가자미면은 아니 근데 어디로 가야 돼? 가자미를 구해야 되거든? 속초야? 내 생각에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한반도의 주익인 태백산맥과 푸른 동해까지 강원도 최상의 식재료를 찾아 최고라면을 완성하라. 아 좋다 좋다. 접에다 접에다. 어잉? 선생님 제가 오늘 낚시를 해야 되는데요. 바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에? 그런다고 한번 태워줘야지. 에 진짜요? 에. 감사합니다. 제가 무서운 걸 좋아해요. 근데 막 스릴 있는 거. 거지 진짜 많이 나오겠네요. 사냥류가 좀 강원도에서 좀 대표. 어 그래. 너무 순하다. 그럼. 순한 양이다 순한 양. 들어가 앉아. 얼른 들어가. 빨리. 자 이제. 말을 알아들어요? 얼른 들어가. 네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들어가 들어. 야 말 좀 들어라. 아. 야 야. 빨리 들어가. 미안 미안 미안해 미안해. 아 이게 딱 보면은 이게 빵빵한 게 젖이 찬 거구나. 열어보세요. 어머 어머 얘 얌전히 있네. 한번 짤 때마다 이 정도? 야 이 소중한 걸 어떻게 요리에 잘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요리 망치면 안 되는데. 그나저나 이걸 얼마큼을 가져가야 되나. 어 잠깐만. 사냥해. 사냥입니다. 아 이걸 얻고 나니까 더 부담되네. 라면 어떻게 만들어? 이걸 팬들하는 거야. 너무 조심할 거죠. 양쪽으로 긴 물에 가시가 이렇게 있거든. 아니 가자미가 안 나와서. 아 또 개 나왔어요. 나 얘만 잡혀 얘. 제발 가자미. 제발. 이야 잡았다. 잡았다. 우! 잡았다. 잡았어요. 잡았다. 잡았어요 한 분 아직. 라면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퓨전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한우. 네. 어머 색깔이 너무 고와요. 제가 진짜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먹어보고 라면이랑 궁합이 어떤지를 제가 알아야 되니까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데. 사람 보이면 안 되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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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적 가격, 최적.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혹시 곰치는 없죠? 곰치나무. 곰치 있어요. 곰치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좋아요. 다행이다. 어, 저녁인데 못 살 줄 알았는데.
전국 8도에서 직접 공수한 식재료로 최고의 라면을 만드는 스타 셰프들의 레시피 전쟁. 최고 라면 레스토랑을 찾은 100명의 시민 평가단은 5개의 라면을 시식한 뒤 단 한 그릇의 최고 라면에 투표하게 된다. 과연 강원도를 대표할 최고의 셰프는 누가 될 것인가? 그냥 태풍이야, 태풍! 아, 무슨 녹화 날이 이렇게 추워. 아, 안녕하세요. 우리 가게예요. 아, 저기 있네, 최고라면. 야, 로켓님 왔구나. 잘 갔다 왔어? 네. 아이. 아, 왜 이렇게 추워? 많이 늙으셨네요. 왜 이렇게 일찍 콜한 거야? 굿모닝. 안녕. 카메라가 이제 뒤로 밀어버렸어. 자, 대한민국 최초, 세계 최초, 우주 최초 버라이티 라면 쇼 드디어 오늘 첫 방송입니다. 중요한 걸 가지고 왔어요. 오늘 뭐예요? 우리가 오늘 개업식이잖아요. 포스터를 이렇게 우리가. 아니 우리 그때 사진 많이 찍었잖아. 많이 찍었는데 왜 표정이 이런 거를. 봐요.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들어가세요. 가시죠. 야, 우리 이거 불도 못 켰어, 간판에. 보이지도 않아. 들어가, 들어가. 와, 진짜 많이 떴네. 와, 우리 좀 심하다, 진짜. 와. 최고라면, 짠! 감사했어요. 어, 이거 그거다. 구해온 거. 우리가 직접 강원도 가서 구해온. 여기 요리 재료가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재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재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무가 필요합니다. 스타 셰프들의 칼솜씨를 검증하라. 재료 선정 미션, 무 길게 깎기. 100초 동안 무의 껍질을 깎아 가장 길게 깎은 순서대로 재료 선정권을 얻는다. 그럼 바로 그럼 저희가 시작을 하면 되겠죠? 아 잠깐만, 지금 마음의 준비를 안 했어. 자, 준비 시작! 어, 뭐야! 잠깐만! 자, 준비 시작! 어, 뭐야! 잠깐만! 두꺼워서... 아 이거 뭐야, 나... 무가 되게 안 깎여. 용 만들라 그랬는데 용 같은 소리야, 완전네. 실화기 같아. 유다 끊겼어. 끊겼어. 아, 안 돼. 아, 뭐야, 이거. 3, 2, 3, 2, 1, 쏙! 우선은 했으니까 제일 긴 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근데 좀. 근데 좀. 와! 와!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왔다, 왔다, 왔다. 기다리겠습니다. 시키면 해. 무조건 해. 반드시 해. 끝날 때까지 해. 해리포터입니다. 파비앙 씨부터. 파비앙 씨는요, 정확하게 37cm. 오빠, 이거 조금 길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해줘야 되겠다. 22cm. 자, 창민 씨께 아, 63cm입니다. 예! 지리 씨는 어느 거죠? 아, 서울 랜드마크예요. 중간에 이거 풀로 붙인 거예요? 붙였어. 왜? 얘 누가 봐도 약간 붙였어. 붙인 모양이야. 길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해줘야 되겠다요. 예, 네, 잠깐. 이걸로 하시겠어요? 이걸로 하시죠. 아, 그런 게 있어요. 이걸로. 네? 어. 이걸로. 네? 네? 됐습니까? 가감하게 자르세요. 아 그럼 이걸로 할게요. 아 그걸로 하시겠습니까? 원래 이거였어요. 아 그래요? 자, 주리 씨 어떻게 저런 모양이 나오지? 37.8cm. 3분의 점수는요? 53cm. 예! 아. 골라보세요 한번. 자 제가 1등이니까 예. 한우 가겠습니다. 저는 우유 할게요. 가자미 할게요. 뭐지? 아 바로 곰신화물로 감자. 아, 진짜 맛있겠다.
즐거워. 아, 나 못 만지겠어. 아, 나 못 만지겠어. 아, 나 못 만지겠어. 진짜 안 어울리게. 저렇게 요리 못 따냈어. 아실 만한 분이. 제가 원래 생선을 못 만져요. 근데 나중에 제가 손으로 내장을 뜯고 있더라고요. 아, 어떡하니. 아, 나 어떡해. 저 봐, 내장 뺐어? 아니, 내장을 어디 빼? 진짜 요리만 할 거예요. 안 찍으셔도 될 것 같은데. 나 진짜 열심히 만들기만 할 건데. 대장, 이 시간에 빨리 횟집 가서 잠깐 배울까? 이게 22빔. 아니, 아, 네 마리 손질했는데 지금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나보고 어떻게 해야 돼? 이게 4인분이란 말이야. 아, 어떻게 해야 돼? 야, 먹기만 하면 그렇게 참나. 아니, 언니 이거는 좀 봐야 되니까. 아, 계속 먹어. 골든 뭐 정규한테 일단 못해도 30표는 나올 것 같은데? 뭐가 모자라지? 모르겠어요. 제 요리는 가자미 회무침 비빔라면 끝. 깨끗하게 손질한 가자미 쌀과 무침용 채소를 채 썰어둔다. 고추장, 고춧가루, 조청, 다진 마늘을 섞은 양념장에 가자미회를 넣고 뜨겁게 비벼서 1차 준비 완료. 면을 삶아 찬물에 헹궈 물기를 빼고 비벼둔 회무침과 다시 한번 뜨겁게 비벼주면 매콤달콤 가자미와 뜨겁게 비비고 싶어 완성. 사실 맹물에 끓이는 것보다 육수를 우려내서 끓이는 게 훨씬 라면이 뭘 하지 않아도 맛있거든요. 근데 고기 육수에 거기에 무에서 나오는 시원한 느낌과 저는 한 60표 정도. 시원한 국물 맛을 책임질 무와 대파를 준비하고 한우도 깍둑 썰기로 준비. 한우와 무를 볶다가 물을 붓고 거품을 제거한다. 육수를 충분히 우려낸 후 면을 넣고 끓이다가 식초와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시원하고 깊은 맛을 내는 무소라면 완성. 이렇게 두어내라 대들 너만의 무아세도 한국 오기 전에 사실 곰치나무 뭔지도 몰랐고 먹어본 적도 없었고 정말 한국에 와서 정말 맛있게 먹었었어요. 이번에 뭔가 잘 만들면 약간 색다른 라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내가 좋아하는 밑반찬 나물. 곰치나물 무침처럼 만들어가지고 된장이랑 고추장이랑 참기름이랑
볶음깨랑 이렇게 버무려서 만들었는데 조물. 어 맛있어. 스스로 감동받았어 지금. 아 진짜 맛있겠다. 어마어마어마어마. 이게 곰취나물도 들어가고 그냥 먹기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레시피니까 기대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 1등 안 먹으면 한국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고명으로 올릴 오이와 김치는 얇게 채썰고 말린 곰치는 물에 불려 끓는 물에 데친다. 부드러워진 곰치에 각종 양념을 넣어 버무려 작게 썰어두고 삶아서 물기 뺀 면에 얼린 냉면 육수를 붓고 알록달록 고명을 예쁘게 얹어주면 파비앙의 겨울 왕라면 완성! 처음 음식하는 거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 감자를 넣어서 만든 음식 중에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딱 카레더라고요. 감자가 주인공이니까 감자 먼저. 감자의 사진. 하면 돼요? 그냥 넣어도 되는데요. 이렇게 섞어서 넣으면 아무래도 부었을 때 조금 덜 몽글몽글하게 묻히거든요. 자, 카레 완성됐고요. 이제 넣기만 하면 됩니다. 호감이 가는 음식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쁘게, 누구보다 예쁘게, 그리고 색감 조합도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아는 카레의 맛을 면에 접목시키면 좋겠다. 중간은 가지 않을까요? 카레에 들어갈 채소는 모두 깍둑 썰기하고 카레가루는 물에 개어 준비한다. 썰어둔 채소를 살짝 익을 때까지 볶은 후 카레물을 붓고 충분히 끓인다. 면을 삶아 찬물에 헹궈 기름기를 뺀 후 끓인 카레와 함께 예쁘게 담아내면 지수표 내가 카레라면 완성! 근데 그것도 맛있어야 되는데. 나 지금 뭐 고기를 넣으니까 파스타를 확 돌려. 없어야 되네. 아, 고마워. 한 입 한 입 먹고 싶다. 파스타에 원래 고구마를 잘 안 넣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호박고구마가 있길래 호박고구마를 써서 같이 갈아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좀 느끼할 것 같아서 청양고추를 좀 반쪽 잘라서 같이 갈았더니 그 느끼한 맛이 아예 사라져서 좀 매콤해요. 엄청 매콤해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잠깐 가져와서 투하를 할게요. 짜잔. 뭐가 부족한 거지? 소금은 이 정도만 넣어야지. 20대, 10대 여자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 10대? 어. 자신감 생겼어. 아, 좋아, 좋아, 좋아. 맛있어, 맛있어. 아, 저는 4등 5등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3등, 3등. 삶은 고구마와 산양유, 청양고추를 섞어 믹서에 갈고 양송이 버섯, 양파, 마늘을 얇게 썰어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볶는다. 채소가 익으면 갈아둔 소스를 부어 끓이다가 삶아둔 면을 넣고 잘 볶아주면 라면의 대변신 산양유고마잉 탄생! 파비앙 씨 라면 굉장히 기대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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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대형의 심사위원들이 오셨어요. 네? 네. 지금 이제 한 10분 뒤에 나가니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아, 진짜? 네. 이거 아직 못 먹었어. 네. 필요한 게 있구나. 쓰셔도 되는데. 지금 봐봐. 이거 다 한번 봐, 다 한번 봐. 해비야, 나 그거 얼린 거 좀 쓰면 안 돼? 안 돼, 안 돼. 다섯 개만 쓰자. 아, 그냥 맛보기용으로. 테이블로 해야 되나? 아, 좀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드디어 오픈이야. 굉장히 돼요. 꼴등이 될까봐 지금 조금. 네, 저 지금 엄청 떨려요. 분명 한 100분. 아니 100명은 오겠죠. 아닌가? 스타 셰프 5인방의 개성과 아이디어가 담긴 첫 번째 최고라면. 숨가쁘게 달려온 강원도 편 최고라면의 평가가 시작된다. 시킨 언니가 좀 낫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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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래도 많이 웃었네. 대한민국 최초 콜라보레이션 라면쇼 백인의 선택 최고 라면. 드디어 시작된 시민평가단의 블라인드 투표. 스타셰프 5인방의 라면을 시식한 평가단이 선택한 강원도의 맛 최고 라면의 주인공은? 시작하면 돼요? 지금 시작 예약했어요? 아 진짜 시작 예약했어요? 시작 들어볼게요 지금. 이게 되게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 너무 조급하다. 설레임 반, 걱정 반. 일단 가장 큰 거는 기대감을 미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부담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추웠거든요. 제가 냉라면 만들었는데 조금 걱정했어요. 그냥 제 걸 먹었을 때 찌푸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수라는 거 이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게 사장 이 사람한테 맛있게 먹이는 거 하나가 그냥 내 목표가. 가게를 여는 거 정말 꿈이었는데 그것도 라면 가게 정말 기분이 좋았고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제가 꼴등이 될까봐 지금 조금. 제가 직접 감자도 깎고 그리고 또 당근도 깎고 예쁘게 썰어서 넣어서 이제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건강은 물론이겠거니와 정성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드시는 분들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긴장 반, 설렘 반인데 무대 올릴 때보다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이쪽 라면. 무소라면? 네. 아까 다른 라면들은 좀 느끼하고 맛이 밋밋한데 딱 반이 딱 맞는 것 같아서. 카레 라면. 요즘엔 카레 라면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기성품으로. 근데 이거는 카레랑 따로 면이랑 비벼서 더 맛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카레 라면 기성으로 나온 거. 이게 빈 그릇을 보면 되잖아. 식사하시는데 그 라면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저기요. 네? 근데 나중에 투표하러 갈 거잖아요. 아니 그냥
여러분들이 드시는 순서에 따라서도 이게 더 맛있고 저게 맛있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드셔보시고 네. 저것도 드셔보시고 어우 예. 막 적극적으로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 이거 떨려. 이게 평가받는 게 진짜 떨려요. 근데 이게 진짜 취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 그럼 취향에 따라. 그리고 어떤 게 먼저 먹는지 이제 따라. 취향에 따라, 나이에 따라, 뭐 성별에 따라 다 다르지. 어 이거 맛있는데? 안 느끼해요. 별로. 까르보나라 라면 생각보다 맛있어. 저 원래 비빔면 좀 좋아해서. 이게 좀 괜찮아. 비빔면이 괜찮아. 좀 단맛 넘는다. 이름을 모르는 이거는 우유 향이 너무 강해. 진짜 거의 죽진 사람 대표님. 그치? 그냥 가지고 있어. 정준희 씨! 네? VIP 손님 오셨습니다. 정준희 씨! 네? VIP 손님 오셨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이렇게 무슨 라면이 진짜 원래 뭐라... 음식은 정성을 빼고 먹어야 맛있는 거 그렇죠 막 만들어야 맛있는 건데 그냥 그러니까 파도 막 두툼 그냥 썰어 그렇죠 장민 셰프님 네 장민 셰프님 네 VIP 손님 오셨습니다 아 손님 왔어요 오 현이 형 오빠 사실에 감사하자 최고 최고 그 뮤직비디오 네, 열정이 나였어 아, 막... 넌 내 거 중에 최고 내 삶의 모든 것 중에 최고 두 분이 오셔서 네. 저희가 따로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네. 메뉴가 다섯 개가 나와요 다 드실 수 있겠죠? 아, 메뉴가 다섯 개가 나와요 자 괜찮죠? 어, 담백해. 저는 제가 라면을 되게 좋아해서 다 맛있네. 이거 면이 다 똑같아. 어때? 아까 먹고 왔던 비빔면. 이건 누가 만든 거야, 이거? 우리 로켄 씨가, 100% 로켄 씨가. 이렇게 먹겠습니다. 아, 진짜 배고프다. 엄마, 젓가락 없지? 아. 되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맛인가 봐요. 끝맛에서 땀 냄새가 나요. 야, 땀 냄새. 그게 뭔 표현이지? 땀 냄새라는 게 쉽지 않은데. 뭐라고 해야지? 애기 젖비린내 같은 거. 애기죠. 그때 이제 갑자기 자신감이 갑자기 뚝 내려갔어요. 조금 우유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오빠 이거 드셔보셨어요? 오늘도 안 먹었네? 안 먹어봤어요? 그럼 먹어야지 이제. 오빠 나 그걸로 표현해주면 안 돼요? 네. 내 거 중에 최고. 내 거 중에 최고 한번 가? 우리 게스트가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준다는데. 잘 먹었어요. 제가 생각나는 노래는 이런 노래예요. 죽어서 보라고 죽어서 보라고 라면 먹어 죽어서라는 말이 나와요? 너 이거 먹어봤어? 다시 먹어봤어요 다시 먹어요 나 이거 먹으니까 애기, 애기죠 노래, 야, 노래 생각났대 애기죠? 노래 생각났대 먹어 불러도 돼요? 미쳤나 봐 어먹일 땐 언제고 어먹일 땐 언제고 너 미쳤나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감정을 살릴 정도야? 뭐가 모르겠는데?
아, 진짜? 간직하고 되게 이상하고 대신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주리야 미안해. 냉면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해봤었는데 별로 재미없었어요. 제일 무난한 라면이 이거였어요. 아까 먹고 왔던 비빔면. 끝맛에서 땀 냄새가 나는데. 네. 애기 젖비린내 같은 거. 진짜 맛있는 분한테 투표했을 거예요. 약간 짭짤하고 그 달콤한 맛을 생각하진 못했어요. 근데 막상 갈고 나니까 그 달콤한 맛이랑 짭짤한 맛이 더 난 것 같아요. 더 강하게. 과자미도 과자미인데 문제는 양념 맛이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모르겠어요. 브이앱 손님 오셨습니다. 정준희씨 빨리 오세요.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근데 100% 멤버들은 라면 자주 먹어요? 네, 완전 라면 성애자예요, 저희. 진짜? 맘 없는 라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맘 없는 라면? 응. 없어? 누나 끝이야. 맛 진짜 이제 이거 먹어보면은 되게 신세계를 맛볼 거야. 약간 저거 뭐지? 익숙한 맛일 거야, 익숙한. 자, 이제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 근데 이렇게 앞서 드니까 기분이 묘하다. 냉면 같다. 국물이요, 국물 냉면. 냉면 육수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김치말이 국수, 김치말이 국수랑 냉면. 냉면 아, 육수. 몰라. 야구. 싱겁죠. 아, 또 왔어요. 다른 것도 먹어봐봐. 왜? 야, 내면 어디 것도 먹어봐봐. 아, 안 땡겨. 국물의 스페셜리스트 여러분, 국물의 반할 준비되셨습니까? 이거 먹어봐요. 아, 되게 떨리네. 아, 이게 근데 눈앞에서 평가받는 게 되게 이게 궁금한다. 사실 다른 여기 이거 올려놓고 나는 아이고 조금 밖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창민 선배님 라면이 되게 색다르고 신선한 것 같아요. 아, 근데 많이 본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아, 100% 애들 괜찮다. 저희 이제 투표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투표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첫 맛을 보자마자. 아, 이거다. 괜찮게 되었습니다. 저는 되게 좀 맛있었던 것 같아요. 맛은 오히려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신선해서. 맛도 되게. 강하지가 않고 은은하게 아주 라면에 잘 스며들었어요. 누가 만든지 아무도 몰라요. 설레임 반, 걱정 반, 부담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냉라면 만들었는데 조금 걱정했어요. 그냥 제 걸 먹었을 때 찌푸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잠시 후 100인의 평가단이 직접 뽑은 영광의 1위가 공개됩니다.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2등부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형! 야, 나야! 우와. 자, 그러면 3등. 3등. 결과는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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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제가 좀 촉이 좋아요. 네. 왠지 이쪽일 것 같아. 이곳이 내 자리다 싶은 느낌? 자, 네 번째로 표를 많이 받으신 분은 진짜 더 누굴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나, 둘, 셋. 어, 취소! 짠! 어, 취소! 본인이다! 본인이다! 와,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먼저 생각을 안 해서 아파, 아파. 아니라고. 말해요. 1등이랑 5등이랑 같이 발표하죠. 어, 재밌네요.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최고라면 첫 방송의 최초의 우승자가 되시는 거고, 한 분은 꼴찌로서 맛있는 식재료를 우리 지숙 씨와 함께 구해오시면 됩니다. 다른 애는 몰랐는데 상대가 지금 록현이잖아. 록현이랑? 그러니까요. 자, 과연 1등과 5등은 누굴까요? 하나, 둘, 셋! 한약 우유 구마이 라면. 제일 담백하고. 저는 매운 맛을 좋아해서 라면을 선택했는데 되게 맛있어서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왔다! 다행이다.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한다고 해서. 연습 많이 네,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 연습 한 번쯤은 좀 별로였어요. 이유 촬영! 이유 촬영 가는데 왜 우리 촬영할 때마다 이렇게 날씨가 왜 개판인 날씨가 이렇게 또. 최고! 라면! 라면! 뭐 이렇게 뭐 30분 후딱후딱까지? 2시간 반 남았어요, 우리. 내가 확실히 저번 주보다 마음가짐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맛이지? 비리야. 일단 너무 좋아. 다들 나 속이려고 그래. 이거 불 붙은 거 아니야? 소화기 충족과 연출팀 소화기 없을 것 같아. 창우 씨 많이 뛰었어요? 많이 뛰었네. 아이고, 어떡해. 아, 아, 진짜. 찬 거, 찬 거, 찬 거.